예술의 전당 뒤에는 서초동을 푸르게 정화시켜주는 산이 하나 있는데요. 산 모양이 소가 졸고 있는 형태라 하여 붙여진 이름 우면산. 도심에서 쉽게 오를 수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입니다. 수많은 등산로와 약수터, 쉼터가 있는 우면산. 이 우면산은 서초동 주민들의 자랑거리라는데요. 이 강남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복잡하고 다 아파트 단지인데 이런 산이 있다는 거는 여기 강남에 사는 시민으로서 아주 자랑거리죠. 완전 한 바퀴 돌면은 약 3시간 내지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럼 하루에 그 정도 걸으면 적당하고 몸에 좋은 거죠. 선생님, 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여기서 한 50m 가면 되잖아요. 50m요? 네, 저기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에요. 해발 293m의 나지막한 산이라 정상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면산 정상이 특별한 이유, 탁 트인 전망으로 서울 시내를 몽땅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한강은 물론 남산과 그 뒤로 북한산까지 볼 수 있는데요. 늘 푸른 우면산, 하지만 살갗이 벗겨지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11년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빠른 복구 작업을 통해 현재 우면산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경 다 보면은 마음이 그냥 뿌듯하고 시원하고 좋죠. 공기 좋고 산 등산할 수 있고 동네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게 기가 막히신 거지. 우면산 자락에는 오랜 시간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이 있는데요. 천년의 역사가 깃든 대성사입니다. 대성사는 백제 침류왕 시절 지어진 절로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백용성 스님이 기거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고 아담한 사찰이지만 일상의 피곤함을 덜 수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라는데요. 도심 속에 이렇게 사찰이, 이거 곧 천년 고찰이잖아. 고찰이 있고 또 이렇게 산도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악산도 아니고 나지막하니 아주 다니기 좋고. 불공을 드리는 공간 대웅전. 이곳에는 대성사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불상이 있습니다. 바로 백용성 스님이 만들었다는 목불 좌상인데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바람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의 안정을 위해 찾는 서초동의 소박한 휴식처 대성사입니다. 어떤 기도 하셨어요? 오늘 제가 계약건이 하나 있어갖고요. 잘 되기를 좀 빌었고요. 2016년에는 뭔가 좀 뜻이 있는 그런 해가 좀 되기를 좀 기원했었습니다. 천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대성사. 때로는 가치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때로는 주민들의 안식처로 오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1995년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서초동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심지로도 유명한데요. 하지만 서초동 주민들에겐 대법원보다 대법원 앞에 있는 이것이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서초역을 나오면 바로 보이는 향나무가 그 주인공인데요. 도로 중심의 우뚝 솟은 모습이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온 고든 절개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800년이 넘은 향나무야. 몇 년이요? 800년. 800년이요? 근데 왜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아, 도로를 잘 뚫었거든. 이게 야산이었거든, 여기가. 워낙 오래된 나무니까 비질, 여기 죽이지 못하고 살려놓고 살랑 길라고 지하철 뚫고 다 그런 거야. 풀이 많은 야산지대였던 서초동. 1980년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878년생으로 추정되는 이 향나무가 개발의 여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 식목일 전후로 물세척 작업이 진행되는 천년향. 하루 4만여 대의 차량이 뿜어대는 매연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수간주사로 영양을 공급하며 잘 보존하고 있다는데요. 태조 왕건의 후손이 심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서초동 향나무 천년향. 서초역 사거리를 지난다면 한 번쯤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 향나무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등산로 우면산을 지나 천년고찰 대성사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 천년향에서 역사를 되새기는 두 번째 마실길 완성!